초록빛의 연잎이 가득합니다. 연잎 사이로 울고지 하얀 꽃망울을 띄운 연꽃. 그 자태가 참 우아한데요. 이곳은 10만여 평 규모의 동양 최대 백년 자생지인 무안회산 백년지입니다. 회산 백년지는 원래 마을에 이름 없는 저수지였는데요. 마을 주민이 저수지 가장자리에 백년 12주를 구해다 심어 지극정성으로 연을 보호하고 가꾸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백년은 홍연처럼 일시에 피지 않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천천히 피는데요. 연잎 아래로 보일 듯 말 듯 수줍게 피는 게 특징입니다. 회산의 백년은 꽃잎 가장자리에 붉은색이 물들어 있어 다른 백년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라도 지역은 저기 처음 오는데 너무 아름다워. 여기 서울에 세미연도 있고 하는데 세미연보다 훨씬 넓고 감동적이네요. 진검다리를 건너며 열대수련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기도 하는데요. 연꽃 모양의 건물인 수생식물생태관에선 50여 종의 수생식물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백년지 물놀이장도 운영 중입니다. 파도풀에서 파도에 몸을 맡겨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물장구를 쳐보기도 하는데요. 놀이기구가 가득한 유아풀에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큰 바구니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니 더운 여름이 가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방학이라서 가족끼리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 물놀이장 왔는데 다른 데는 너무 비싸가지고 좀 이렇게 부담되고 너무 어려운데 여기는 그래도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파도풀도 있고 이렇게 놀거리도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음 연도에도 또 오고 싶어요. 오늘부터 4일 동안 회산 백년지에서 무한 연꽃축제가 진행됩니다. 연꽃뿐만 아니라 바람개비 동산의 알록달록한 꽃들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백년을 더욱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연꽃 보트 탐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각종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무한 회산 백년지 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크엔 라이프였습니다.